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새해 맞아서 인사도 못 드리고 영상도 못 올렸었는데, 자, 2021년 맞아서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오늘 제가 얘기해 볼 주제는, 알래스카에 사는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알래스카는 대한민국의 면적보다 23배 큰 미국의 50번째 주예요. 그래서 그만큼 또 살고 있는 야생동물의 숫자도 엄청나게 많은데, 알래스카에 사는 모든 사람들 합치면 한 70만 정도 돼요, 인구가. 근데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가, 알래스카에 있는 캐리브라는 사슴이 있거든요. 그 사슴이 사람들 숫자보다 많이 있다는 그런 재밌는 사실도 있어요. 알래스카에는 되게 동물들이, 야생동물들이 많다 보니까, 겨울에든 여름에든 이렇게 야생 동물들이 사람들 사는 데까지 내려와서 음식을 찾거나 음식을 뒤지거나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해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부분 야생 동물들은 건들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면은 그냥 이렇게 재밌게 꼭 한국에 사파리 온 것처럼 신기한 광경들을 또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여주곤 하는데, 일단 가장 많이 있는 동물 중에 무스라는 동물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많이 못 보셨을 텐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옷 브랜드 중에 에버크롬비라는 그옷 브랜드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나와 있는 상표에 나와 있는 동물이 무스라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보통 북아메리카에 많이 사는 동물인데, 키가 한 2m 정도 되고 몸무게는 한 600에서 700kg까지도 나가는 그런 큰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무스랑 자동차가 잘못해서 추돌 사고가 나면은 워낙 큰 동물이다 보니까 사람이 죽는 일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네, 알래스카에 사는 무스들은 축구도 할줄 알고요. We had to stop soccer because there was a moose. Turns out he just wanted to play. (웃음) 그리고 또 다른 동물 중에 하나가 곰이 있어요. 알래스카 하면은 연어와 곰 생각나시죠? 네, 곰은 여름에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녀요. 왜냐면은 긴 겨울잠을 자야 되니까 여름 동안에 짧은 시간에 많이 음식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보이는 거는 닥치는 대로 다 먹어치우는 그런 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집에도 곰이 새벽에 내려왔었는데, 아찔한 순간이 한번 영상에 포착이 됐어요. 앞에 그 CCTV가 있는데, 보시면은, 아래 시간이 보이죠? 새벽 3시 49분에 강아지를 오줌을 싸우러 나갔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짖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나갔다가, 왜 이렇게 짖지? 하고 강아지를 다시 데리고 안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영상을 돌려보니까, 이게 찍혀 있었던 거예요. 새벽 3시 48분에 앞마당에 곰이 내려와서 그 같은 시각에 쓰레기통 있는 데서 얼쩡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 글렌이 우리 와이프의 목숨을 구해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동물들이 자주 근처로 많이 내려오는데, 저는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는 익숙해져서, 뭐, 이렇게 신기한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은 영상에서 이렇게 동물들 보여드리면 아주 되게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골 사람 다 됐나 봐요. 이제 저런 게 별로 안 신기해요. 그리고 또, 알래스카에 없는 동물도 있어요. 뭐, 물론 다른 뜨거운 지방에 사는 동물들은 알래스카에 살지 않겠지만, 알래스카에는 뱀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야산에만 들어가도 뱀이 나오고 막 이렇게 뱀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알래스카 땅속은 퍼마프로스트라고 1년 내내 얼음이 안에 있는 그런 땅들도 있고, 대부분 춥기 때문에 뱀이 살아봤자 얼마 생존을 못해요. 항상 겨울잠을 자야 돼서 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알래스카에. 그래서 산에 들어가시거나 이렇게 등산하실 때 뱀은 조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없으니까. 하지만 곰이나 다른 무스들, 이런 야생동물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알래스카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야생동물들을 동네에서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야생동물들은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보시게 되더라도 항상 안전거리 유지하시고 멀리서만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오랜만에 영상 이렇게 찍고요. 알래스카의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영상도 나누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 재밌으셨길 바라고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로 돌아올게요. 빠이. 좋아요. 안녕 전정. 있어도 돼? 안 돼.